내 표적입니다. 헬기 온다, 헬기. 우와! 와, 대박이다. 와, 멋있다, 이거. 스케일이. 네. 장난 아니구나. 자, 이제 점수 이제 떨어지면서부터 시간이 이제 카운트됩니다. 스케일 진짜 크다. 아, 그러니까. 스케일이 그게 크다. 진짜로. 우리네도 못하는 건데. 와! 줄 내려온다. 와. 와, 높이에서 하네. 엄청 높습니다. 와, 지금 내려간다고? 저 줄 잡고? 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레펠은 11m 높이에서. 11m? 네, 11m.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거리도 상당한데? 그러니까요. 꽤 되는데? 자, 하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극악의 미션이다, 극악의 미션. HID, 고야용 대원. 레펠 하강, 70. 오, 오, 고야용 대원도 잘하네요. 오, 뭐, 오, 잘하시는데? 어유, 엄청 차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이것도 분리도 하고 막 그죠, 뭐 분도 빼야 돼요. 뭐 레펠로 헬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바다 상황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수영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러니까. 야, 줄 풀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어휴, 차가울 텐데. 우와, 보이지도 않아. 어, 줄 빠졌다. 어, 뺐다. 아, 뺐어. 와, 야, 파도 봐. 파도, 지금. 파도 저거. 파도. 저 정도 조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와, 저기. 이거 영화 해운대에서 그러니까. 본 거 같은데? 우와. 우와. 일단은 전투복을 입고 있고 전투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엄청납니다. 너무 높습니다. 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우선 조류가 생각보다 강했었고 전투화와 이 군복이 정말 저항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배로 오기 전에 소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중간 지점에 저격총이 있습니다.